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입니다. 제가 2년 만에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. 아, 부끄럽긴 하지만 얼큰이 얼굴이 나와서 예, 영상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옥수수 때처럼 굵은 파마로 머리를 감아주셨고요. 제가 요청드린 거는 1년 동안 이 굵은 웨이브가 유지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열 파마를 하면 될 거라고 하셨고, 제 모발이 굵고 또 건강해서 열 파마를 해도 머리 손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믿고 이렇게 파마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, 정말 신기하게 암모니아 냄새도 전혀 안 났고요. 두피가 가렵거나 따갑지도 않았고요. 아이고야.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파마를 했나? 아니면 조셉 원장님이 너무 좋은 재료를 쓰시나? 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어요. 연출 아니고 핸드폰 들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졸다 보니까 파마가 다 되었답니다. 예, 컬이 어떤가요? 저는 빠글빠글 파마보다는 제가 머리 손질을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머리 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도 드라이 안 해도 굵은 컬이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,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저는 정말 만족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조셉 원장님을 소개받을 때 소개해 주신 분이 여기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요. 이분은 머리를 정말 소중하게 언제 어떨 때 가도 내 머리를 정말 소중하게 다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저를 추천해 주셨거든요. 근데 저도 정말 한번 머리 자르러 두달 전에 제 영상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두달 전에 머리 자르러 왔을 때와 정말 내 머리를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꼭 여기서 파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. 금요일 날 파마를 했고 토요일 날이 한글 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라서 행사가 있었어요. 그때 저에게 주는 선물처럼 예, 파마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저 손놀림 좀 보세요. 두배 배속이긴 한데요. 아주 빠르게 또 멋진 저 손놀림에 제가 반하게 됐습니다. 원장님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또 여자 같은 손이면서도 파워 있는 저 손을 네, 대단하죠? 그런데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. 사투리를 또 구수하게 쓰셔서 또 친근감까지 있습니다. 제가 이 미용실에 뭐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.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방역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. 의자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. 아크릴판이라 잘안 보이실 텐데요. 길게 저렇게 다 막아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건 여기는 부스 렌트 같은 게 없어요. 딱 조셉 원장님과 와이프 되시는 분이 카운터 보시고 또 보조 한 명이 있어서 또 도와주시고, 그래서 저한 명이나 또는 두명 이상은 여기서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북적일 일도 없고요. 아, 드라이 끝났어요. 어떠신가요? 저는 혼자 그냥 만족해가지고 해벌레 너무 좋아하고, 아,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미용실.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애틀랜타에 오신다면 꼭 여기 조셉 원장님께 머리 한번 해보세요. 뭐 연예인을 앞세워서 광고 안 해도 한 번만 머리 파마나 머리 잘라보신다면 와, 반하게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주저리주저리 떠들면서 2년 만에 파마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헤나 때문에 파마 염색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, 혹시 빠글빠글 파마를 기대하셨다면 실망을 하실 텐데요. 제가 기존에 하던 스타일로 했고, 저는 만족하게 나왔습니다. 앞으로도 파마는 1년에 한 번, 헤나 염색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, 예, 천연 염색을 유지하면 머리 결이나 또는 머리 숱, 탈모 예방도 하면서 쭉 유지가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별거 없지만 2년 만에 파마하고 헤나 염색 6개월 만에 파마한 영상이었어요. 어떠셨나요?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영상 찍고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.